그럼 먼저 박주로 르모 대표님으로부터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영등포와 울릉도 등에서 새롭게 로컬 비즈니스에 대한 개발들을 계속 운영하고 계시고 또 유휴공간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재생 차원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유휴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제 발표에 대한 담론들을 함께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혁신기업 로모의 박주로 대표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심의 유휴공간들이 분명히 빠르게 증가할 거고, 특히나 공공이 소유하거나 관계하고 있는 유휴자산들 자체는 세수만으로는 조성비와 운영비를 모두 부담할 수 없는 세상이 곧 다가올 텐데, 저는 오늘 중국의 사례랑 블랙앤카 발표해 주신 국내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 시대에 많이 필요한 게 도시를 조금 바꾸는 창의력.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공공에서 유휴공간을 다뤄왔던 방식을 넘어서서 이 방식을 어떻게 자유롭게 만들어줄까가 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데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청년을 위한 부분이니까요. 저는 청년이라기보다는 도시를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사람 혹은 서울처럼 아주 빅시티에서는 자산, 부동산 가치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개인 자산들이나 개인의 어떤 부동산으로는 새롭게 시도할 수 없는 상태에 어떤 자산으로서의 시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에서 기존의 공공의 유휴공간을 다루는 방식은 공간만을 제공하거나 혹은 공간의 사용 방식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제한하는 방식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했는데요.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의 서울 하우징 랩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유휴공간을 개선하는 방식과 운영 방식이 현재 서울 내에서는 민간 이탁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공사에서는 사용 수익 허가를 내면서 대신에 지원을 하지 않는 두 가지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하우징 랩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아시아에서도 좀 신기한 모델로 자산 관리 차원에서의 한 3분의 1 정도의 지원을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저희 같은 기업들이 사용 수익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유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져서 아마도 내년 6월까지 1단계 운영이 끝나면 SH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유휴공간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모델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블랭크에서 지금 시도하시는 모델이 굉장히 인상 깊은 건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집이나 부동산을 접근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어떤 중개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진 않았는데 중간에서 지역 혹은 도심의 유공간을 살아보고 싶은 개인이 어떤 공공이나 건물주와 1대1로 만나는 경험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블랭크에서는 그 중간의 역할을 통해서 마치 사회적 부동산 같은 개념으로 중간의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있는 관점인데요. 저는 혹시나 오늘 자리가 저희가 민간 부동산도 있지만 SH와 서울시에서 접근하는 도심에 있는 많은 공원이나 뭐 임대주택에 있는 주민 공동시설 혹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들의 비어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축이라고 한다면 제안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어떤 유휴공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개인 청년이나 개인 집단이 그 유휴공간을 제대로 살려서 지역의 변화까지 만들어내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계시는 블랭크 팀처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법과 제도 내에서도 풀어볼까? 혹은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서 도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제안을 해야 될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든 팀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저희도 그걸 열심히 따라가는 팀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팀들이 서울이라는 범위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구 혹은 동별로 이런 작업들이 기초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일종의 사회성 부동산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꼭 건축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진 청년이 아니어도 내가 살아갔던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떠나지 않아도 내가 이곳에서 할수 있는 시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연결되길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제임스 쉔이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거죠. 근데 그거의 형식은 모듈러. 거기에서 이제 플랫팩이라고 하죠. 건축적으로 이제
판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듈러는 이제 덩어리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일종의 이제 프리팝 방식이죠. 프리패브리케이션의 방식 중에 하나고요. 이 결국에는 이 그 도시의 밀도에 대한 문제니까 그거 밀도를 높여서 하자는 거고. 이게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그 알레스터 파빈이라고 위키하우스. 그러니까 이 건 좀 사회적 모델이기도 하죠. 이것도 크라우드 펀딩 해서 하는 건데, 왜 건축이나 자본은 1%를 위해서 집을 짓는가? 99%에 대해서 나는 건축가로서 활동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도 CNC 커팅으로 해서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굉장히 가볍게 집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걸 크라우드 펀딩으로 하고 있는 영국 친구가 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밌게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빈집 프로젝트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게 ROI가 나오느냐, 사업적으로 사업성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힘들고, 이게 ROI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그 박주로 대표가 얘기했듯이 서울에도 재생 관련해서 커뮤니티 시설들이 놀고 있는 게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블랭크가 이 도심지에 꼭 오피스텔도 가능한 거고, 뭐 커뮤니티 센터도 마찬가지고, 또 뭐 주차장으로 그냥 쓰고 있는 활용도가 낮은 공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또 지역 기반에서 했던 내용도 너무 좋은 내용들 너무 많고, 저도 이제 관심이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기획의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한 달 살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특화된 기획들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좀 특화돼야 도심지의 유휴 공간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스스로도 질문을 하고 싶고, 사실은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절대 소유를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도 임대 계약하고 이러지만, 글쎄,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컬러나이즈를 해야 된다. 저는 그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컬티베이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전체 개인화 시키진 않더라도 그 집단적인 뱅크를 만든다든지 해서 얘를 컬러나이즈 시키고 자본화 시켜야 이거에 대한 컨텐츠가, 결국은 부동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는, 왜 그 자산을 확보하지 않는가? 왜 자꾸 청년들은 소작농으로 자기를 전락시키는가? 그러니까 컬티베이션 하는 거죠. 농사만 짓는 거예요, 남의 땅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인 자본을 개입시키고 파이낸스를 개입시켜서 이 사유화가 그 도덕적으로 그 용납하지 않는다고 치면, 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치면, 집단적으로 이거를 분명히 이 구조화 시켜야 된다. 예. 그래야만 이 실제 그 ROI가 나오고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 다른 내용들은 제가 진짜 오늘 궁금해가지고 직접 듣고 싶어가지고 온 거고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엔스테이블, 이천빈 PM이신데, 엔스테이블은 우리 서울시 자산주택, 그러니까 사회주택 리츠 1호 주택에 거주도 하고 계시고, 거기에 직접 운영도 하고 계셔서, 그 안에 아마 사용자 중심의 커뮤니티 친화적 그런 모델도 많이 제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한번 토론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엔스페이스의 사회주택 브랜드 엔스테이블을 담당하고 있는 이철빈 PM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제임스 쉔의 발제를 들으면서는 과도하게 큰 규모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방치하는 것보다 이제 좀 적정하게,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공간만을 도심 속에서 어느 정도 임대를 하면서
창의적인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제임스 셴의 주장에 공감이 많이 갔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엔스테이블 브랜드를 통해서 또 제시를 하고 싶은 게, 도시에서 그리고 뭐 도시 아닌 다른 지역에서라도 꼭 주택을 소유를 하는 것만이 정답일까? 그것만이 최선인가? 청년층들에게는 사실은 이제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 것이 일견 굉장히 좀 정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길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은 현실 여건상 그리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상 이제는 조금 더 주택을 어떻게 임차인으로서 임대 관계에서 어떻게 조금 더 적정한 주거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는 사회주택을 통해서 사람들이 적정한 가격을 적정한 가격을 지불을 하면서 그에 맞는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누리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좀 커뮤니티 느슨한 연대라고 하죠.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외로움이나 뭐 다양한 그 공유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는 그런 쪽으로 가고 트렌드가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좀 입주 투어를 제가 직접 진행을 하면서도 이제 많이 질문을 듣고 실제로 입주하신 분들도 좀 여기가 되게 조건도 좋고 한데 왜 이렇게 가격이 싸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좀 상당히 있어요. 저희가 좀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사회주택인데 실제로 저희 체감상으로는 거의 한 60%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강남에서 일하시는 그런 스타트업 종사자나 중소기업 종사자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인데 저희가 이 조건이 가능한 거는 사실은 이제 뭐 별도의 토지 매입 비용이 없이 서울 사회주택 1호 사업으로서 이제 원래는 그 서울시의 시유지였죠. 버려진 주차장으로서 활용 좀 거의 방치되어 있던 그런 땅을 이제 SH공사와 이제 저희가 같이 출자를 해서 이제 서울 사회주택 리츠를 설립을 하게 되고 그것에 이제 저희가 운영 출자자로서 그리고 건물에 대한 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주택 임대료가 굉장히 싼 그런 효과를 보고 있어서 입주하시는 분들도 지금까지 굉장히 좀 만족하면서 거주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 대치사거리 쪽에 있고요. 대치사거리 쪽에서 이렇게 바로 도보로 한 5분 정도만 내려가면 다 태유란로여서 이제 사무 공간들이 되게 가까우시고 입주해 계시는 분들의 한 절반 이상이 근처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어서 모두 걸어서 출퇴근하세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도 사실은 출퇴근이나 이런 것들에서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으로 저녁 시간에 다른 이제 개인의 어떤 좀 시간을 많이 누리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리츠나 다양한 형태의 어떤 비어크를 통해서 공공에서 많이 이제 그런 뭐 시유지나 국유지를 많이 풀어주시고 그것을 민간에 좀 뛰어난 역량을 가진 그런 플레이어들에게 운영을 하실 수 있다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그런 형태가 더 많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로는 저희가 이제 그 주택 사업도 하지만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이제 공간 공유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건물주분들 그리고 공간 운영자분들이 저희 쪽에 문의를 많이 해오세요. 이제 공간이 이렇게 좀 비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되게 많은데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줄 수 없는지 컨설팅을 해줄 수 없는지 그리고 그런 운영을 뭐 맡길 만한 그런 플레이어들은 없는지 그런 문의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는 뭐 공공에서도 그런 비어있는 공간을 푸는 것도 굉장히 좀 시급한 일이기도 하고 특히나 민간의 그런 특히나 요즘에는 더욱더 좀 공실이 많아진 그런 추세에서 그런 상가 공간이나 비어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좀 사람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뭐 용도 전환을 위한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그 좀 통합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커먼즈
이제 공유 부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운영하고 교류하고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스노우볼링이 되면서 그런 공유 자산들이 조금 더 잘 굴러가고 운영을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커뮤니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그런 발제 그리고 토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규 대표님께 한번 제가 말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도권에 우리 20세에서 39세의 청년들이 54%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의 문제는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비어있는 유휴공간 또 다양한 임대주택들도 많이 지금 빈집으로 남아있는 곳도 있는데 그곳에 그냥 한 달 살기 매력적인 도시에서의 잠깐 머물기를 넘어서 지역의 새로운 청년들의 지역 결합의 형태로 그것에 활력을 놓을 수 있는 모델은 또 없는지 그런 생각과 고민은 또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앞서 그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사실 이런 박주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적 부동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서울에서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서울에서 이러한 좀 안정적인 사회적 부동산들을 확보해 나갈까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지난 거의 8년 동안 계속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사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8년 동안 하면서 이거를 저희도 몇 번 소유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고 뭐 협동조합주택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본과 결합된 형태로 이거를 소유하는 저희가 뭐 개인이든 협동조합이든 뭐 공동체든 그런 다양한 방식의 소유를 하는 구조로 사업을 한번 세팅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서울에서 지금 이 높아진 부동산 비용과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를 매입하려면은 내 자본이 없으면은 금융 비용을 통해서 이거를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금융 소장론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20년 동안 이 담보대출을 통해서 대출금을 갚아야지 그게 내 소유가 되는데 그게 20년 후에 내 소유가 된다고 우리 소유가 된다고 해서 그 다음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 기회비용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과감하게 그러면 그 기회비용이 낮은 지방으로 가보자. 사실 단순한 논리였어요. 네. 지방은 어쨌든 기본적인 부동산 매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평당 뭐 서울이랑 비교해보면 거의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수준이고 거기서 많은 실험들을 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저희가 꼭 부동산 뭐 임대냐 매매냐 이런 거에 사실 국한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휴하우스 같은 경우도 원래는 사실 2호점은 저희가 매매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번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새롭게 나오면서 이 법인이 매매하는 것들을 다 이제 규제하기 시작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협동조합을 하든 뭐 어쨌든 커뮤니티가 소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제도화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뭐 한두 채 정도는 뭐 소유하는 모델로서 해볼 수 있겠지만 일종의 빈집뱅크 형태의 이거를 사회적 부동산 형태로 계속해서 커먼즈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은 사실 지금 제도 안에서는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작은 도시 기획자들 모임의 이제 멤버이기도 한데 이번에 올해 주제를 커먼즈로 잡고선 계속해서 이런 운동들을 좀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이러한 창의적인 관점을 가진 도시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뭘 창의력을 쏟아낸들 한들 전혀 이거가 실제로 우리가 소유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차라리 그러면 소유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 임대 혹은 장기 그 사용권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형태로 해서 사실 사회주택도 결국에는 20년 혹은 이 장기로 이 땅을 공공으로부터 빌려서 계속해서 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들을 마련하는 형태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것이 완전한 소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장기로 이거를 빌릴 수 있는 혹은 그거를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더 건강할 거다. 그리고 가능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사실 그 위탁 운영 무대도 지금은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욕구들은 계속 있지만 그것이 지금 지방에 저희가 이번에 그 2호점으로 하는 게 매매가가 1억이에요. 네. 거기가 대지 평수로 보면 한 120평 정도가 되는 대지인데 비싸죠 사실은. 근데 그 집주인이 거기에 어렸을 때부터 살던 집이었고 거기에 계속해서 지금 친척분들도 주변에 살고 계시는데 네. 사실은 이 매물로 나와 있는 매물조차 사실 없습니다. 그 지방 가보면.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지금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매매 형태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리비만 해도 거의 5천만 원에서 뭐 1억, 거의 집값이랑 수리비가 비슷해요.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이거를 부시고 그냥 신축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다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지방에서 뭔가 이런 거주 공간들을 마련한다는 게. 그리고 결국 그거를 또 소유를 해서 뭔가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뭔가 숙박 공간으로 운영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가 한 5천만 원 정도 그 집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그 집 수리 비용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숙박 공간으로 운영을 하면 한 1년 만에 그 비용을 다 회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진짜 한 달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쉐어하우스 형태로 운영하면 최소 2년 이상이 걸려야 회수를 할 수가 있고 이거를 그냥 진짜 월세 방식으로 하면 사실 한 10년은 걸려야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거를 단순히 결국에는 숙박 공간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은 그 자산에 대한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숙박 공간이 아닌 실제 거주 공간으로서 이런 지속 가능한 부동산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면서 그런 장기 차라리 임대를 통해서 아예 그거를 무상으로 저희가 빌려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거를 저희가 잘 활용해서 그거에 대한 거주 비용을 낮추는 쪽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다. 소유하는 것보다. 그렇게 사실 판단해서 지금 사업을 계속해서 그렇게 펼쳐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꼭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이런 한 3억에서 4억 내외의 그런 이제 집을 사고 싶어 하시는 꽤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뭐 당장 여기를 이주해서 살겠다라는 생각은 아니고 일단은 지금 이 집을 매매를 해놓고 한 5년 후 혹은 10년 후에 내가 귀촌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 집을 한번 위탁해서 운영해 줄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좀 요청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콘텐츠의 힘을 좀 더 키운다면은 어쨌든 그렇게 계속해서 저희에게 그 위탁을 맡기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뭐 10년에서 뭐 20년 혹은 뭐 100년까지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저희는 계속 그 콘텐츠의 힘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 부동산의 어떤 자본의 흐름들을 좀 저희가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콘텐츠에 지금은 많이 좀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는 민간에서 또 청년 세대들에게 어떤 장기적인 주거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 임대 또는 장기 소유를 공공에서 제한하고 지원하는 게 가장 저는 효과적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공공에서 그 자산들을 매입을 해서 일종의 빈집뱅크 같은 것들을 부동산 일종의 그런 자산 관리하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런 창작자분들이나 실제 운영자분들에게 네. 이러한 좀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사실 전환되지 않으면은 이거를 개개인 혹은 뭐 커뮤니티가 실제 이거를 금융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소유하는 방식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사회적 부동산의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이 민과 관이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에 대한 개선들이 사실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에 어떤 이 빈집이든 뭐 혹은 서울 도심에 있는 그런 공간들에 대한 뭐 사회주택 같은 사례 같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공공에서 땅을 제공해 주고 그 건축 비용을 운영자가 부담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거주 비용들을 줄여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좀 모델들이 계속해서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진복 소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서울시 또는 우리 정부의 행정재산 유휴 공간들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밀레니얼 세대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유휴 공간과 매칭시키는 그런 생산적인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코로나와 언택트 시대가 계속적으로 만약에 유지된다 했을 때 그런 유휴 공간들은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혹시 민간에서의 대안을 정책에게 좀 제안해 주실 것은 있는지 지자체들이 다 이 관리 차원인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관리 단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이 컨텐츠 기획이나 그 좀 창의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이 집단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구성원들은. 그래서 지금 이 공간들을 블랭크나 로모나 그렇죠. 이런 엔스페이스가 네. 채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의원님 계시니까 이 예를 들어 임대주택 하나라도 이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거 자체를
굉장히 미분화시킨, 왜냐면 네. 이게 20년 전에 지어졌으니까, 그렇죠. 이 사이즈도 뭐 안 맞을 수 있고, 그 부대 시설도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 자체 운영권을 좀 민간에 위탁하는 네. 이런 방식들은 재밌을 것 같고, 또 실제 이제 그 민간 건물도 이제 계속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 공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결국에는 그 공간의 성격을 규정 짓는 거는 저는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식탁 키친에서 책을 3시간을 읽고 밥을 30분을 먹으면 이거는 키친인가 서재인가.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 예를 들어 서울시가 갖고 있는 그 공간적인 자산들을 시간 테이블 위에 올리면은 이거는 진짜 무지막지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주말에는 이쪽으로 활용도가 올라가고 주중에 저녁에는 이렇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 서울시 공간 자체를 시간으로 보자 뭐 이런 얘기를 원론적으로는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정부가 소유하는 행정재산들을 위주로 본다면 저는 너무 무겁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마치 기업이라면 어떤 하나의 상품을 만들기 전에 아주 수많은 테스트와 프로토타입들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아직까지 정부나 관의 입장에서 정말로 도심의 유공간을 통해서 이걸 청년이든 어떤 창의적인 집단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경제적 기반을 새롭게 만들거나 활용할 이러고 하나? 의구심이 아직도 있거든요. 절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실하다면 아마도 민간이나 기업 혹은 작은 청년들의 방식에 대해서 오히려 빠르게 허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면 그 영국의 파워 투 체인지라고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하는 엄청난 기금이 있잖아요. 10조 정도 되는 기금인데 현재 그 기금에서 유휴공간 중에 6,600개에 대한 시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서 어떤 걸 하냐면 용산 미군기지가 현재 비어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이행하기에 따라서 보통 이 정도의 유휴부지는 보통 10년은 그냥 비어있거나 아주 작은 일부의 공간만 개방을 하는데 파워투 체인지에서 기금을 지원하거나 연결하는 곳 중에 미나일 스페이스 같은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빠르게 서울시가 이런 팀에게 빵프로나 아주 적은 임대료를 가지고 공간을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10년 뒤에는 반드시 빠져나가야 돼. 그리고 여기는 공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빌딩은 지으면 안 돼. 그냥 위드아웃 빌딩 세션 같은 걸 만들어서 비어있는 공간을 빠르게 작고 강한 팀들이 쓸 수 있는 기회를 마음껏 열고 있고요. 그리고 미나일 스페이스는 딱 4년까지 비어있는 유효 공간만 접근을 빠르게 해서 빵프로나 혹은 20% 정도로 받은 다음에 여기에 20%나 30% 정도를 매니징 비용으로 받아서 공간이 3개월 필요했던 팀, 6개월 필요했던 팀, 고가 하부, 뭐 아니면은 분사기지가 이전했던 지역, 아니면 공공기관이 잠깐 이전했는데 잠깐 비어있는 공간들을 빠르게 연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창의성이 그냥 평이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4년 지난 것들은 보통 로컬리티나 소셜라이프 같은 팀들이 하는데 여기는 이제 아예 테크니처럼 테뉴어, 99년 이상의 모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현재 도심에 있는 공공의 유휴자산을 우리가 3개월만 임대할 방법이 있는가 혹은 우리가 운영비, 조성비 필요 없으니까 우리한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만 달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식이 있는가 했을 때 완벽한 공공의 방식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지역의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어떤 지역 벨트를 만들 때 공유재산법, 그러니까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거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토지나 부동산들을 기업들이 지역에 일정한 사업을 할 때 사실은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크게 만들어진 법률이다 보니까 저희처럼 500평, 1000평 이하, 이것도 크죠. 아주 작은 집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공유재산법이 너무 크고 통제가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라서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현명한 의회의 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공공자산을 꼭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단일한 펀드로만 운영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 로컬리티나 아니면 파워투체인지 같은 팀들을 보면은 아주 거래를 빈번하게 하더라고요. 2대 8, 3대 7. 그래서 만약에 100평의 공간의 유휴 공간을 블랭크에게 제공하면 우리가 3은 반드시 지원할 테니까 30평은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로만 써야 돼. 하지만 7은 우리가 지원하지 못하니까 그 공간을 가지고 사용 수익하든 뭐든 마음대로 하든 여러 가지 조합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 즉 수익을 낼 수 있는가로 보려면 그 팀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방식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영리죠. 네, 돈을 벌어야 되는 행위인데 그렇다면은 많은 시민분들이 의구심을 품는 건 그러면 왜 이 공공의 유휴 공간을 그 팀한테 주냐? 저는 만약에 우리가 입구를 통제해서 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체 순수익률의 3분의 1을 다시 지역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내놓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공공부동산, 사회적 부동산 만들 수 있는 기금으로 내도록 의무화를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뭐 운영비를 직접 조달하는 캐파 안에만 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언젠가 이 목적들이 커뮤니티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아주 다양한 재원과 인력 자원들이 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대신에 앞으로 한 5년, 10년 동안에는 공적 자산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들이나 많은 정치인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인 합의 차원에서는 다시 기금으로 전환하는 영국의 파워투체인지 같은 기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박주료 대표님께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짧게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효과적인 사업은 무엇이었는가? 가장 효과적인 거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들 중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효과적인 사업이 사실 눈에 그렇게 뜨지는 않고요. 없습니다 지금. 네. 없으시나? 네. 다행히 이제 서울시뿐만 아니라 그 도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이제 주택을 소유하거나 이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어떤 사례라기보다는 작은 사례인데 더 커졌으면 하는 사례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도심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일을 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마도 옆에 계시는 S테이블 같은 모델처럼 그냥 어떤 주택 공급의 내용들을 일정하게 어떤 뭐 가정에 대한 경험도 있지만 그냥 일 경험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정한 일 직군, 직업별로 혹은 도심권에 있는 팀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주택 같은 버전들이 아주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공동체 주택 모델 중에서는 은혜 공동체 주택 같은 모델처럼 그러니까 도심에 사는 건 기본적으로 바쁨을 일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공동육아 같은 방식들이 허용될 수 있는 정책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승규 대표님께 질의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고 독립한 지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을 찾는 것이 목표였는데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요즘 룸쉐어 개념에 치중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과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른 청년들이 말하는 집의 개념은 음악과 함께하는 집, 놀이와 함께하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염세적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만 현실적인 주거 공간이 있어야 이 바람들도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새로운 집 그리고 공간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 노후 공간 재창조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아파트에서 주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주거 형태인 대한민국에서 이 컨퍼런스는 어떤 생각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이 주거라는 거에 다양성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서울만 해도 지금은 굉장히 다양성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뭐 오피스텔, 원룸, 뭐 쉐어하우스 굉장히 다양한 주택에 대한 선택지들이 있고 그 비용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나갈 수 있을 것이냐가 사실 공공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도 계속 저만 해도 사실은 전세에 지금 살고 있고 저희 뭐 팀원들 대부분이 사실 월세 아니면 전세에 지금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정책
것들이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 사실 어떤 청년 이런 1인 가구라든지 청년 세대가 아닌 진짜 뭐 신혼부부라든지 또 한쪽에 좀 치우친 정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틈새를 사실은 이런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많이 뭐 셰어하우스 사업이라든지 뭐 요즘에는 코리빙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민간에서 그거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이런 민간에서 뭐 가령 마니네꿈 같은 그런 셰어하우스라든지 앞서 이제 로컬 스티치와 같은 그런 코워킹과 코리빙이 결합된 형태의 주거든 요즘에 또 뭐 맹그로브 같은 그런 이제 브랜드들도 계속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대기업에서도 요즘에는 뭐 코오롱이나 이런 데서 뭐 커먼타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셰어하우스 혹은 코리빙 그런 공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저도 이런 공간들이 막 룸 셰어하는 방식 혹은 셰어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이 비용적인 측면 때문이지 이게 뭐 진짜 살기 좋아서 혹은 살기 편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 개인적인 공간들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면서도 공적인 공간들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냐가 사실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공공에서 너무 이거를 막 셰어하우스를 확대한다거나 너무 막 모든 것들을 좁게 만들고 막 원룸을 막 5평짜리에 지금 셰어하우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집 전체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우리 공공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거의 30%에 달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나 또 공공정부에서도 최저 주거 기준의 비율을 1인 가구 중심으로 재편하기보다 다양한 잠자리 공간에서의 최저 주거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최저 주거 기준을 1인 가구 세대에서 잠자리와 또 여유 공간까지 하는 최저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공간 속에서 청년들이 그냥 쉐어하우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공간들을 더 다양성 있게 활용하는 공간으로 더 공공에서 제안을 해야겠다라는 내용을 마지막 토론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